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춤을 알고 있나요?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춤이 있어요. 춤과 노래야말로 그 나라 국민의 정서와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어 준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줄 세계 여러 나라의 춤 중 어떤 춤을 본 적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의 부채춤. 한복을 입고 양손에 든 화려한 부채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춤이에요. 이탈리아의 발레. 춤을 춘다는 이탈리아어 발라레에서 유래한 말로 귀족들이 취미로 배웠던 무용이에요. 스페인의 플라멩고. 춤을 추는 모습이 플라밍고새와 비슷하다고 지어진 이름으로 노래나 음악 없이 리듬만으로도 춤을 출 수 있어요. 이집트의 탄두라. 넓은 치마를 크게 회전시키고 양손을 크게 벌려 돌아 마치 커다란 물결처럼 보이는 춤이에요. 미국 하와이의 훌라. 풍부한 결실을 기원하는 소망을 몸짓으로 나타내는 종교의식에서 시작된 춤이에요. 영국의 왈츠.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으로 공연을 위한 춤이기 때문에 동작이 크고 화려해요. 친구들은 어떤 춤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그리고 어떤 춤을 춰보고 싶나요? 친구들과 함께 흉내내어 보아요.